인천 서구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그것은 바로 이거. 자, 원래 이게 저희 클린하우스가 생기기 전에 현실이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경고문.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하시는 양심 없는 존경스러운 분 보세요. 한번 제대로 걸리면 화끈하게 개망신을 선사하겠습니다. 나 지금 진지하게 감시하는 중. 원래 이런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이곳이 약간 뭔가 문제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클린하우스가 있다는 점. 번역하면 깨끗한 집.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분리수거장이라고 뭐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차별화된 서구만의 또 특별한 정책입니다. 자, 이 클린하우스는 정말 특별해요. 골목골목마다 걸을 때 이곳저곳에다 다 쓰레기 투기하고 또 거기다 버리고 정말 나쁜 그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서구에서 무단투기 장소에다 이렇게 깨끗하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겁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보시면 플라스틱류, 비닐류, 페트병류, 생고철류, 유리병류, 종이박스류 이 6개 외에 형광등, 건전지, 전구까지 9개를 이 클린하우스 하나에서 분리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클린하우스의 특별한 점 지금 알려드릴게요. 서구 클린하우스만의 특별한 점 1! CCTV가 4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화면을 통해서 재활용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무단투기하면 다 여기 녹화된다는 점. 무단투기범들 이제 끝! 서구 클린하우스만의 특별한 점 2! 일단 깨끗해요. 구청에서 근무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해요. 매주 살균 소독도 한대요. 스팀 처리도 들어가서 잘 뻔했어요. 여기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문 열고 서구 클린하우스만의 특별한 점 3! 오전 오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냄새날 틈도 없고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구 클라스 클린하우스 클라스입니다. 이 클린하우스도 좋아하시나요? 매일매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편리하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분리수거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가끔 안 되니까 자기네 쓰레기를 갖고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갖고 나오면서 비닐을 그냥 하면 되더라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자, 못하시는 분 다 뭐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꼭 항상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이 클린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얼마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께도 정말 저희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아니요, 여기 주민들은 진짜 잘해주셔. 네, 예, 마전동 주민분들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잘해주십니다. 예, 잘해주... 예.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서비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재활용 중요해졌습니다. 클린하우스가 100대, 200대, 300대가 설치되어도 구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한 클린하우스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이 클린 서구, 이 예쁜 서구, 이 아름다운 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참여해 주실 거죠? 선진 수거 시스템 클린하우스 서구 68곳 클린하우스 2021년 말까지 클린하우스 30대 휴가 설치 분리수거는 클린하우스로 찾아오세요. 아, 먹고 살기 힘드네.